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생님이 9시쯤 확인했을 때 스피킹 제출 안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재빈이 어딨냐? 여기 있구나. 클릭. 제출했군요. 2에 8이 미, 아니, 이게지. 복화 3에 1이잖아. 가만 있어봐. 아, 여기 있구나. 제출했네. 먼저 문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까요? I have parents. I have parents. 자, 여기 선생님이 누가 다 표시할 건데요? 누가? I 누가? I가 뭐 한다? 부모님을 어? 가지다. 요렇게 누가 다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 어떤 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뭐 있다고요? 비동사 어떤 시 하듯이 아, 그래요? 어떤 시로 도대체 어떻게 누가 다를 만들 건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지 누가 다가 비동사 그 다음 뭐 하듯이 하다시 그 중에 do 들어갈 때도 있고 더드 들어갈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양념시 양념시 이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 표현은 이 1, 2, 3 중에서 뭐예요? 2번 하다시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두 do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부모님이란 단어 원래는 뭐예요? 페런트죠 근데 여기 왜 페런츠가 됐어요? 한 명이 왜아니기 때문에 두 명이니까 부모님은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They are teacher. They are teacher? Teachers. 그렇지 They're teachers. 왜 teacher가 아니고 왜 teachers예요? 데이가 한 명이 아니기 두 명이죠 여기서는 때문에. 네. they는 뭐 대시고 왔냐? My parent가 아니고 my parents are teachers 이 뜻이겠죠. 나의 부모님들은 선생님들이십니다. My parents are teachers. My parents 한번 길어봤자 They. they. 자 그럼 여기에선 누가다 한번 표시해 볼까요? 누가 다 are teacher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아니, 비동사. 그쵸? 뭐라고요? 비동사. 비동사죠. 얘는 뭐의 줄임말이야? They are. They are teachers. Teacher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누구라 그러면 아니, 무엇,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될까요? What 그렇지. are they? 그렇지. 뭐라고요? What are they? What are they의 뜻은? 그들은 무엇이니? 무엇이니? 무엇이니 그들은?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they? What are they? 했더니? They are teachers. They are teachers. They're teachers. 계속해서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할머니 몇 분이신 것 같아? 한 분. 한 분. 됐습니까? 여기에 누가 다 표시해 볼까요? 누가? She 다? has.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그 중에서? 하다시 중에 두 들어있을 때 있고, 더 들어있을 때 있잖아. 여기서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랜마들이요? 응. 그리고 그렇죠. 누구죠? 누구?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How 아, 누구가 how야? How are you? 어떤 니? Who? She Who is it? Who is it? 야,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읽어보세요. Who does he have? 어? Who does she have? Who does she have?가 무슨 뜻이야? 그는 응? 그는? 네. 그녀는
친구를 가지고 있니? 헤이, 이 부분 만드는 거 어제 가르쳐줬는데 또 틀렸어요, 그쵸? 네. 헤이, 이거 무슨 뜻을 갖고 있어? 다시다. 무슨 시야? 하다시. 모든 하다시 속에는? 이나 도즈. 여기 지금 뭐가 들어있어? 도즈. 그러니까 도즈가 앞으로 여기 숨어있던 도즈가 일로 오고요. 그 다음 시 나오고, 그 다음에 헤드 쓰고 있던 도즈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모습? 헤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es she have? Who does she have? 했더니?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She has a grandmother. 헤이, 계속해서?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Okay, a slow c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러면 우리말로 질문은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녀는 가지고 있니? 가지고 있니? 그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What does she have?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she have? What does she have? 했더니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She has a slow car. 계속해서 He has a baby. He has a baby. He has a baby. Okay. 그래서 a baby, 아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Okay. 사람인데 누구를 그는 가지고 있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어, who. 아니. Does he have?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Who does he have? Who does he have? 했더니 he has a baby. He has a baby. He has a baby. 오케이, 계속해서 he has. 응? He's a round baby. He's a loud baby. He's a loud baby. Okay, 그래서 he's는 뭐를 줄여 쓴 거야? He is. He is a loud baby. 누가? 다. 네? He. Okay, he. 다. Is a loud bab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하다시. 누가 하다시지? 안 보입니까 이거? 보여 안 보여? 어려워요.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라우드의 뜻은? 시끄러워. 무슨 시? 어떤 시? 오케이, 자, 그는 시끄러운 아기다 말고 그는 시끄럽다 한번 만들어 볼까? 그는 시끄럽다라는 표현은? He is loud. He is, 그렇지, loud. 라우드의 뜻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비동사 붙이면 합쳐서 시끄럽다 어떻다 됐죠. 잠깐만 기다려. 오케이, 계속해서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Who? Who? Does he? She have. 뭐가 무슨 뜻이야? 그는 누구를? 아, 이게 그구나. 아, 그녀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does she have? Who does she have? 했더니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She has a daughter. 그래서 She's a fast dancer. She's a fast dancer. She's a fast dancer. Okay, 말하기 잘했습니다. 오늘 묻고 답하는 거 한 번 다시 또 가르쳐줬어. 하다시일 때. 보겠습니다. 다음 친구 오세요.